와, 삼계탕 맛있겠다.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삼계탕이 몸에 좋다고? 그럼 저기에도 쓰여있잖아. 정말이네. 식당이 아니라 약국에 온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런 걸 붙여넣는 거야? 한국어 식도니크도 食べ物に 노유세분 같대. どういうに体にいいのか書かれてある場合が多いんですよね。もちろん食べ物は薬とは異なりますので、かける内容は法律で決められています。ところが韓国の人々は食堂だけでなく普段の時からも体にいいという表現をよく使います。日本でも言いますが、韓国ほどではないですね。 어서 먹자. 그런데 이게 뭐야? 인삼이랑 대추약. 원래 약으로도 쓰여. 약을 음식 재료로도 쓰는구나. 정말 몸에 좋겠네. 한국의 히토비토와 무카시카라 구슬이또 다베모노와 가와라나이또 강가했대이마시다. 고래오 약식 동원도 이마스. 하루카 무카시니 중국から 伝えられた 강가에갔다데스. 한국인은 건강을 유지するためには 고항을 しっかり 食べることが 最も 중요하다고 考えてきました. そのため 나츠메야 코라이 닌진 나도의 쇼약도 요크 식재료として 使っていました. 일본인과 나츠니 우나기를 食べるのと 同じように 한국의 人たちは 삼계탕을 食べると 아츠사니 카테르と 思っていました. 아, 오나가 이빠이. 가라다니 이때유카라 다베쓰기쳤다. 가라다니 이모노다카라 또 이때모 다베쓰기가 요크하리마생요. 방광과 가루메니 오카유난데 이까가 되쇼. 한국의 히토와 고아이가 와루이 도끼다케 데나크 후단까라 오카유오 요크 다베마스. 일본의 오카유토와 고토나떼 야사이야 아와비나도노 구오 닥상 이르떼 다베마스. また年を取って歯が弱くなったり消化機能が落ちたりした両親のために、おかゆのように食べやすい食べ物を作ることも多いです。ドラマでも友達が寝込んだ時におかゆを作ってあげる場面をよく見ます。はい、そうですね。家族を考えるように友人を心配するという意味です。そうなんですね。 오늘은 한국 사람이 왜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